센터페이에 오면 반드시 가봐야 한다는 조지아 오키프 박물관을 찾았다. 모든 산타페이 시민들이 사랑하는 화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졌다. 미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화가인 조지아 오키프는 센터페이의 황량하고 강렬한 자연에 매료되어 이곳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했다. 기차 여행 중 이곳을 지나다 사막 풍경에 사로잡힌 오키프는 1949년 남편과 사별 후 센터페이에 정착하여 화면 가득 넘실거리는 파스텔톤 꽃잎과 사막의 풍경을 주로 그렸다. 그녀의 그림에 즐겨 나오는 자연 속에 그녀가 직접 들어간 것이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대로 그림이 되었고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전설이 되었다.